오늘 조카가 1등 그리고 이 상품을 받아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조카들 내 사랑 받아라! 내 사랑 받아라! 떨리네요. 화이팅! 언뜻 보기에 남성분 두 분이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자기소개 한번. 드라보 야쌈 테레킴 야 젤리 미르노 우 꼬레스크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태래고요. 네. 네, 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한 청년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네, 직장인입니다. 아니 맨 처음에 어떤 다른 언어를 그러니까요. 좀 쓰신 것 같았는데 아, 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동유럽 언어를 좀 공부를 해서 그럼 어떤 소개를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래고 네. 한국의 평화를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아 정말 기본적인 거 최고령 출연자세요? 28살이라고 하셨죠? 아 아니 그렇다면 네.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가 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의 이제 분단 역사랑 유럽에 있는 뭐 분쟁 역사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아... 그거에서 제가 제 감정을 좀 더 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카들 문제 주라! 북한 생활이 그려졌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도시락을 곽밥, 보넛을 가락지빵이라고 부릅니다. 응? 그렇다면 기름밥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1번 찰밥, 2번 볶음밥 3번 비빔밥, 4번 리조또. 자, 정답은요? 4번 리조또? 아닙니다. 아하, 아깝습니다. 정답은 2번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아이고. 집으로 들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 저는 긴장감. 긴장하네? 재밌어가지고. 잘 풀 수 있어. 아, 그럼요. 예선만 통과하자 이런 마인드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 한번.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예, 25살 박기태라고 하고요. 예, 오늘 꼭 1등해서 상품 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의선이 생각이 나는데 예, 철도를 타고 북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통일하면 경의선이 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조카들 문제 주라 주라 주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북한의 술자리에서 쭉 냅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쓴대요. 예를 들어 아 내가 뭐처럼 부은 술인데 쭉 내라고!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쭉 내다는 무슨 뜻일까요? 1번 계산하다 2번 원샷하다 3번 따르다 4번 춤추다 정답 2번! 정답 2번! 원샷하다! 원샷하다! 정답!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북한말 해석이 틀린 것을 고르세요. 아 어렵다. 틀린 거예요. 응? 1번 비로스는 바이러스 2번 왁진은 백신 응? 3번 공기갈이 환기 4번 위생실 양호실 오케이 정답 2번! 2번! 정답은? 4번 위생실 양호실입니다. 왁진은 네. 독일어 바크친을 음차하여 쓰게 된 용어래요. 아... 그리고 북한의 위생실은 화장실을 뜻한다고 합니다. 양호실이 아니라 위생실은 화장실이었네요. 소감 한 말씀 듣고 보내드릴게요. 되게 북한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요. 네, 뭐 조금이나마 이제 공부를 좀 뭐 덜 했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집으로 들어가.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의 한국관광고등학교 다니는 3학년 정다원입니다. 아 평택에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집은 수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왔습니다. 아 잠깐만요. 말투가 약간 좀 경상도. 우리 담이 이모가 네. 경상도 말도 잘하고 이북말도 잘해가지고 이렇게 연습해 왔습니다. 와. 아 영어를 연습했어. 이북 언어인데? 동포 아닙니까? 동포 아닌데. 동포 맞는데. 난 대구인데. 그럽니까?
굉장히 잘하네. 그러게, 어떤 이런 캐치력이 있나 봐요. 이런 대사나 말투에 있어서. 저 그때 같이 출연, 저도 출연 경력이 있거든요. 이만갑에. 어? 북한 성대모사 달인으로. 지금부터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 학생 무료 독창 종목 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냉면, 냉면, 평양 냉면, 전하질 진리로세. 조이무기도 늙으기도 먼저 찾는 냉면일세. 그때 생각이 나요. 너무나 깜빡 속아가지고 우리 다들 그 스튜디오에서 초토화됐던 그런. 아, 진짜로?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아니, 북한 사투리도 또 잘 구사하고 하니까 중요한 거는 북한에 대해서 좀 많이 알 것 같은데 어때요? 그쵸? 북한에 대해서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100% 맞출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언어 1단계 나갑니다. 네. 북한에는 고기 겹빵이라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피자, 2번 카스테라, 3번 샌드위치, 4번 햄버거. 정답은요? 고기 겹빵. 4번 햄버거입니다. 4번? 햄버거가 고기 겹빵입니다. 정답입니다! 대박! 진짜 그쪽 사람 같아요, 뭔가. 나는 실력을 듣는 줄 알았어. 4번은 고기 겹빵입니다. 고기 겹빵입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야, 이게. 바로 이어서 바로 갑니다. 좋습니다. 이 말썽꾸러기들아, 수업을 뚜껑 먹었으면 축구라도 실컷 하려무나. 이 문장에서 뚜껑 먹다는 무엇의 뜻일까요? 1번 빼먹다, 2번 망치다, 3번 지각하다, 4번 혼나다. 1번 빼먹다입니다. 1번 빼먹다! 네. 정답! 아니, 이거 원어민한테 설명 듣는 기분이야. 야, 대박이다. 그렇습니까? 선생님 모셔다가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 그렇죠. 1번 빼먹답니다. 자, 3번 3단계 문제입니다. 3단계인데 이거 맞추면 바로 왕중왕전으로 갑니다. 북한에서는 값이 싸다라는 표현 대신 값이 땡땡하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는데요. 다음 중 값이 싸다라는 북한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값이 낮다, 2번 값이 없다, 3번 값이 눕다, 4번 값이 높다. 이건 조금 어렵네. 정답은 3번 눕다입니다. 선생님도 없이 그냥 바로 맞추시네요. 이런 언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남북의 창이라 이런 많이 봤거든요. 관심이 있어가지고 꿈도 통일부 장관이다 보니까 이겼습니다. 정말 최고야. 야, 최고야. 왕중왕전에서 보자고. 화이팅! 조금만 기다리라. 화이팅! 내래 몰래까지 안 나가갔어. 화이팅! 안 나가갔어. 고맙습니다.